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기? 여기 아는 사장님네 가게인데 사람 많이 오는 거 싫다고 홍보하지 말래. 뭐임 서울 올라가? 아니야, 여기 천안이야. 박지야, 너도 나중에 작업할 때 일로 와라.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작업 보기 좋아. 주소 뭔 너한테 카톡으로 보내줄까 그러면? A few moments later. 박진은 오늘 되게 돈 없는 예술가처럼. 이걸 너무하네. 저 어떻게 지내냐고요? 잘 지내죠? 유튜브 하면서 뭐 만화도 열심히 그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니야? 손을 아주 세게 넘으신 거의 뭐야? 뭐라고 진짜? 근데 진짜 처음에는 이제 상호한테 물려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요즘 입에 밝혀진 게 이제 유영 작가님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이제 휩쓸려가서. 아씨 너무 더 안타까운데? 왜 만화관 전부 건강이 안 좋냐?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만화관은 집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저기를 하는데. 아니야 저 지금 존나 남성적인데요? 개새끼야? 박진이한테 마약은 쇼타니까. 맞아, 너도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요, 제가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비정상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5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처럼 당연하게 머리 자르고 이렇게 짧게 다듬는 거 제가 상상도 못하고 그거는 틀린 거였어요. 맞아요. 100년, 200년만 지나도 쇼타는 틀려. 2000년, 만년, 천년, 억년이 지나도 그건 틀려. 아니면 어떡할려? 내기할까? 그래? 아니면 내 시체 파? 저는 현실에서는 건들지 않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발 현실과 만화나 분단을 하자고요. 쇼타 좀 뒤질 거라고? 진신이건 어때? 아직 죽을 수 없어. 왜? 너의 원대한 꿈이 뭐니?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좀 내 장르가 메이저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한테 세상을 구할 기회가 있어. 딱 한 번 사람 한 명 죽이면 되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쇼타가 현재 만화나 캐릭터 문화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이 뭐야? 근데 이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야. 지금 시대가 변했어. 네이버 웹툰 중에 퀘스트 지상주의 있지. 거기서도 그 뭐냐 그 주요 인물 중에 보츠쇼타 나오지. 내 작가님과 친한데 아니야. 아니 있다니까 거기에? 있긴 있는데 나도 알아. 나 페이지 좀 맨날 봐보는데 그냥 특별한 캐릭터 하나 넣은 거지. 그렇게 주류를 넣은 게 아니야. 아니 당연히 주는 아니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캐릭터가 특별하게 감미료를 넣는다? 조미료? 조미료. 조미료를 넣는다는 것은 이제 어느덧 그 장르가 우리들의 일상에 녹아들었다. 퀘스트 지상주의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 다음은 나지. 아 근데 사실 그런 장르라도 재미만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지. 재미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장르는. 그런 장르를 재밌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쇼타는 그게 사실 쇼타 캐릭터까지 귀엽고 재밌을 수 있는데 쇼타는 이제 선 넘는 수준이 어디부터냐면은 니마에서 많이 봤는데 나오면 안 돼. 블루캄이 나올 때 그게 나 선을 넘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세상을 뭘로 알고 있는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 거의. 그러면은 2D 쇼타와 실제 쇼타의 차이점은 뭐야? 실제는 X같잖아. 아니 근데 실제 잼민이 중에서도 그 2D 쇼타만큼 착하고 귀여운 성격을 가진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냥 성격은 똑같다라는 존재를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 쇼타랑 그 2D 쇼타랑 차이점이 없어지는 거야? 존나 많지. 어떤 부분이 있어? 일단은 2D에서는 예쁘고 귀엽지. 그리고 실제는 X같아. 아동 혐오증이 있어요. 나의 진짜 이거예요. 굳이 쇼타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인 남녀 캐릭터만 해도 그렇고 왜 굳이 쇼타로 가냐 이거야. 성인 남녀 캐릭터는 오히려 너무 흔하지 또. 아니 그렇게 아는 유니크한 걸 찾고 싶어서 퍼리블로 가던가 그냥. 돌멩이 살아가던가 그냥. 그게 더 유니크하지 않니? 아니 그리고 성인은 별로 안 귀엽잖아 성인 캐릭터는. 근데 같은 값이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달려있고 안 달려있고의 차이뿐인데 쇼타랑 로리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19금 막 이렇게 막 다 벗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애들도 어차피 그냥 안 보이니까 짧고 긴 머리 그거 말고 거의 차이가 없고. 그럼 너가 로리를 좋아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이게 좀 달라. 어떤 게 다른 거지? 좀 뭐랄까 로리가 귀엽고 좀 그런 거는 좀 너무 당연한 느낌이야.
근데 남자애가 이렇게 예쁘고 귀여워. 여자 못지않게 예쁘고 귀여워. 이건 뭔가 좀 귀하거든. 로리는 그냥 귀여운 캐릭터가 패시브인데 후타는 그런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면서 역설적인 귀염도 느끼게 한다. 배덕감이란 게 있잖아. 남성 캐릭터에서 느껴지면 안 되는 여성성에서 배덕감으로 느낀다. 아, 그렇지. 그러면 쇼타의 기준 몇 살까지야? 그거는 사실 생긴 것만 따지는 거. 사실 서른 살이어도 상관없어. 아 진짜 막, 외관을 보는 거구나. 막 서른 살에 백수 히키코모리 그런 캐릭터여도 뭐 귀엽게 생겼으면은 가능한 거지. 네 입장에서는 쇼타 나이다운 쇼타 vs 늙은 쇼타. 아 늙은 쇼타. 어 왜 그건? 왜냐면 쇼타 나이에 쇼타다운 거는 너무 당연하지. 나이가 많은데 보츠 쇼타야. 그것도 귀하잖아. 그 불일치함에서 어떤 매력을 찾는 거구나. 불일치에서 매력을 찾는 거지. 그러면은 뭐 1번 쇼타 그냥 멀쩡한 쇼타 뭐 2번 쇼타 그냥 쇼타한테 갑자기 곁들여서 막 고추가 나와. 개새끼야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여야지. 아니 그것도 되게 저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진짜. 네가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팠어. 그 화장실에 일부러 갔어. 딱 쌌어. 근데 똥 색깔이 파란색이야. 그럼 너는 그거 마음에 들어? 병원 가야지. 병원 달려가야지. 어? 내 똥꼬에서 나오면 안 되는 색깔이 나왔네? 매력적이야.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오고 막 소방사가 와. 이 병원 짱이다 하고. 지랄하지. 그러면은 조금 약하게 해볼게. 발가락에 6개의 쇼타. 그건 아니야? 아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긴 하잖아. 그만해. 최근에 그린 쇼타 있니? 아 최근에 훈이 그렸다. 훈이 솔직히 잘 그렸다 인정? 화질이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중요한 부위에서 저쪽에 사실 엉덩이가 있을 거. 아, 그러면 그만하고 매력이 좋대. 아, 안 매력적이야. 족같아. 엉덩이가 앞뒤로 있는 거야. 족같아. 아, 그래? 내가 그거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는 예쁘게 생긴 캐릭터인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이거 하나뿐이야. 오케이?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엉덩이가 앞뒤로 달려있고 뒤로 달려있어. 아, 진짜 지랄한다 진짜. 그러면은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질문인데 그냥 일반 살아있는 그냥 3D 잼민이 vs 엉덩이가 앞뒤로 달려있는 쇼타. 아 형 죽음을 택할게요. 아니 씨발 여기서 잼민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음을 택할게 그냥. 오토코노코랑 쇼타 차이? 그러네? 오토코노코랑 쇼타 차이는 뭐야? 남자의 티가 나고 오토코노코는 그냥 딱 봐도 여자의 티가 나는 거. 그럼 여자잖아. 근데 달려있는 거지 여자애가 치면. 그 만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야 나도 하라코군 캐릭터 되게 매력있게 봤거든? 너 입장에서는 몇 점짜리 좋다야? 8점? 어? 왜 2점이 깎였어 그건? 딱히 내 취향이 아니라서. 너무 음침해? 내가 좋아하는 이제 보츠 캐릭터들은 다 어딘가 어설퍼. 근데 너무 완벽한 느낌이라. 아 약간 좀 삐빵한 매력이 있는 약간 인간적인 면모, 귀여운 면모가 있는. 그러면은 쇼타 너가 외관 완벽해. 근데 이제 그만해! 지능 수준이 강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쥐 취향은 좀 띨빵한 나이가 있는 그리고 싫어하는 거는 남자 재민이와 앞뒤로 엉덩이가 내짝 달려있는 쇼타 지능이 개 수준인 쇼타 이런 거는 배제한다 라고 합니다. 있네. 나는 좀 애매해. 바나나님은 박쥐님 장르가 메이저가 된다면 같은 장르를 만화를 접을 생각입니다. 있나요? 그 세상에서 저는 만화를 그리지 않아요. 그 세상에 저는 혁명가가 되겠어요.